자, 김정은 위원이 현지 박한기 백민주. 자, 이제는 리더 김종원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자, 초구. 자, 너무 크게 돌았습니다. 빠져나가요. 네. 자, 땅피스 샴푸는 생명 연장 위해서는 4, 5, 6세트를 모두 잡아내야 되죠? 그렇죠. 카톨릭. 득점. 자, 3시 반 방향의 당점을 이용해서 끌리는 듯 아닌 듯 분리각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준 바깥 돌리기입니다. 자, 이번 바깥 돌리기는 확실하게 4시에서 4시 반 방향 하단이 들어가야죠. 덜 끌렸어요. 길게 빠집니다. 자, 흉현지. 원뱅크. 자, 힘이 힘이 모자라요? 모자라죠. 네. 직접 봤던 것일까요? 자, 분명한 건 직접도 있고 뒤로 돌아서도 있을 만큼 충분하게 샷을 한건 맞거든요. 네. 자, 하지만 원쿠션에서의 이 꺾임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큐가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박한기. 얇게 컨트롤. 힘 조절 좋았어요. 네. 키스 나지 않을 만큼 힘 조절. 자, 박한기 선수를 유심히 보면 초창기 때 씩씩하고 타격감 있는 플레이로 처음에 얼굴을 선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해가 가고 팀 리그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백민주 길게 노려봅니다. 그전. 아, 충분히 들어오네요. 백민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터치감이 타격감에서 정말 많이 부드러워진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연속 득점. 포지션을 잘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네. 아, 3연속 득점. 강하게 넣어준다면 꺾임을 만들 수 있는 원뱅크 네. 가능하죠. 딱 들어갔어요. 키스가 났지만 자, 회전이 있어서 모릅니다. 자, 좁히면서 옵니다. 거리를 좁힙니다만은 한 바퀴가 부족해요. 운이 좀 따라줄 뻔했는데요. 네.
자, 지금 키스가 났던 이유는 너무 두껍게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키스가 나지 않았다면 길었죠. 지금보다 더 깊게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더 이상 점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수업점을 끌어붙이면서 4대 0. 자, 강한 스트로크. 어려움이 뒤따랐죠? 그렇죠. 너무 어려웠어요. 자, 김종원 선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깨에 무게감이 좀 많이 무거울 겁니다. 네. 자, 비켜치기를 네. 시도한 게 맞아요. 두께도 좀 잘 안 맞았고요. 네. 자, 그리고 약간의 밀림을 사용하려 했지만, 아, 약간의 마이너스 당점이 터치가 됐네요. 네. 크미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용현지. 정확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너무 두꺼웠어요. 어렵습니다. 자,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 속에 긴장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두께 실수 좀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자, 벤치 타임아웃.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지금 투뱅크 그다음 빨간 공을 맞은 다음에 꺾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지금 김재근 리더가 마지막에 서 있던 위치에서 플러스 투 형태의 쓰리뱅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바로 그 얘기 나오네요. 자, 이제 백민주 선수의 역할만 남았습니다. 자, 김재원 선수의 조언이 뒤따라 원뱅크로 가나요? 아, 이게 걸리질 못했어요. 자, 3뱅크는 당연히 나올 수 없었고 2뱅크를 노린 상황 같은데요. 네. 2뱅크를 노린 것 치고는 지금 오른쪽 회전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작전 지시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다는 김재근 선수의 손짓이 있었어요. 아, 회전을 일부러 많이 줬네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오, 이거 짧아요. 짧게 벗어납니다. 네. 자, 김정은 선수 놓칩니다. 지금 자세가 정확하게 들여다보기가 좀 쉽지 않아 보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했던 두께보다 두껍게 맞은 결과입니다. 12시 당점을 이용한 원뱅크예요. 들어갑니다. 오! 이야, 빠졌어요. 미세하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네. 자, 이렇게 두꺼울 거라면은 두꺼운 두께이기 때문에 회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갈 필요가 있었어요. 네. 아, 야, 정말. 네, 먼지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빠져나갔죠? 네.
아쉽게 득점을 놓쳤습니다. 박한계. 아. 자, 우선 역회전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아. 네. 자, 지금은 행운의 득점이 나올 뻔했던 그렇죠. 거예요. 아, 지금 옆돌리기로 도는 걸 본 거죠. 그렇죠. 네. 옆돌리기로 본 거죠. 오히려 되돌려치기 비슷한 형태로 지금. 자, 여기서 돌아야 되는데. 자, 못 돌아서 리버스 네. 형태로 갈 뻔했어요. 그렇죠. 닫고 이렇게. 이것도 없는 길은 아니긴 합니다. 맞아요. 네. 자, 오히려 지금 공이 좀 빨랐으면 또 네. 됐을 수도 있었어요. 자, 뛰어치기. 살짝 길게 빠지네요. 살짝 끄는 힘을 주긴 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란 공의 움직임을 적게 만들려고 얇게 겨눴지만 살짝 두껍게 맞았습니다. 자, 김종 옆 돌리기. 자, 이번에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불안한데요. 아, 좁게 돌았어요. 자, 이 공타 행진이 또 길어지죠. 자, 앞선 실수 넣어치기는 사실 그러니까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 두께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봐도 지금 옆돌리기는 정말 큽니다. 아무래도 심적 부담, 뭐 체력 부담, 뭐 여러 가지 네. 좀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래 선수와 김인권 선수가 뭔가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것 같은데. 자, 살짝 길게. 자, 똑같이 지금 공타 길어지네요. 박한기 백민주조가 지금 5이닝 연속 공타. 김종훈 용현지조가 7이닝 연속 공타. 득점 없습니다. 자, 여인재. 스코어 너무 좁은데. 아, 회전 부족이에요. 네. 자, 내공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밀릴 거라는 예상을 좀 크게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을 많이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원팁 정도만 쓸 게 아니라 한 투팁까지 썼어도 됐어요. 자, 코너를 그대로 맞물려서 밀고 나왔습니다. 비껴치기. 좋아요. 자, 옆돌리기. 자, 진행 좋죠. 자, 득점. 돌리기 짧은 진입을 노렸는데 지금 아쉽네요. 네. 자, 회전을 이용해서는 당연히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중앙 당점만 사용한 바깥 돌리기인데요. 자, 선택은 좋았지만 아쉽게도 빗나가네요. 김종. 걸어치기. 정확한 득점. 아, 9이닝 만에 득점으로 돌아섭니다. 네. 계속되는 공타였는데요. 자,
시원하게 걸어치기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용현지 선수가 어우 삼촌 한 듯한 좀 왜 이제서야 득점이 네. 나오느냐 정말 애간장 타는 상황이죠. 네. 아 두꺼웠어요. 네, 이거 두께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 안쪽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옆돌리기. 네, 직접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미세하게 길어져요. 네, 놓칩니다. 두꺼웠어요. 살짝 길어지면서 네. 득점 실패. 자, 멀리서 출발하는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자리바 샌드 득점. 네, 힘내 득점이 나오네요. 리버 샌드까지는 지금 본 흐름은 아니었죠? 그렇죠. 직접 또는 짧게 보려고 시도했던 거죠. 인사. 네, 인사가 필요합니다. 자, 비껴치기. 잘 그렇죠. 비꼈어요. 들어갑니다. 이제 득점포가 좀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비켜지기 계획이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자, 비켜지기 돌아서죠. 좋아요. 득점 갑니다. 동점 타 터집니다. 이제 석점 대결. 시험현지 서로 이제 터지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자, 다음 세트로 자, 넘어가게 되면 네. 점점 긴장감이 이제 더 돌아갑니다. 그렇죠. 김남수 마르티네스 두 선수의 대결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들어가네요. 하이런. 자, 쉽게 끝내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 의지에 불을 지펴준 거는 3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종원 네. 리더가 시작을 잘해줬어요. 자, 대회전. 키스가 납니다. 그러나 자, 진입각이에요. 진입각입니다. 힘 있나요? 자, 그러나 약간 더 올라오네요. 네. 자, 역전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7대6. 자, 지금 키스가 매우 아쉬운 상황이죠. 그렇죠. 김종현 용현지 조가 좀 재밌는 콤비네요. 네. 그만큼 선수들한테는 이제 팀 리그가 무게감 있는 부담에서 이제 즐거움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네. 자, 9시 축당점을 이용하는 넣어치기죠. 살짝 꺾습니다. 자, 돌았습니다. 자, 잘 꺾였어요. 들어갑니다. 2점짜리.
크게 갔어요. 자, 매치 포인트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자, 저만큼 꺾을 수 있는 9시 당점이 굉장히 좋았고 네. 이제 마무리는 박한기 선수의 몫입니다. 자, 매치 포인트. 교치기 대회전. 자, 끝을 향해서 갑니다. 뒤에 공간이 좀 있는데. 자, 공간이 자. 아~ 돌아 나가네요. 돌아 나갑니다. 자, 마무리가 되질 못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키스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약간 두께를 가져가면서 길게 시도했던 공격이 자, 빨리 감겨버리고 말았어요. 네. 자, 이거 끝내기가 되질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아, 충분히 김종원 용현지조도 끝내는 타임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옆돌기, 앞을 가로막나요? 틈이 있습니다. 감겨오죠? 자, 득점 가면서 일단 동점, 그리고 세 포인트. 완벽하네요. 와, 완벽하게. 한기 선수가 끝내지 못한 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자, 생명 연장 승부를 노리는 TS 샴프라다. 옆 돌리기 아주 좋았네요. 힘 조절. 완벽한 포지션. 자, 하지만 키스의 위험이 감지가 됩니다. 편안하게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 세트를 기다리고 있는 팀원들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 끝내기로 갈 수 있을지 김종원 선수 출발. 됐어요. 아, 들어갑니다. 네, 김종원 용현지 생명 연장의 끈을 여기서 하나 늘려갑니다. 아, 이 박한기 국민주조에서 끝내기가 지금 뒤지 못한 게 굉장히 한스럽죠? 그렇죠. 자, 결국에는 무득점으로 가다가 점수가 한번 터지니까 이렇게 빨리 쫓아가서 역전을 합니다.